신의 줄이 있구나. 개유생. 네. 너. 신의 줄이 있는데 해먹을 팔자는 맞다. 해먹을 팔자는 맞으나 너도 해먹을 팔자구나. 팔자는. 응? 야, 네. 근데 너네들 왜 이렇게 부정이 많니? 잘 나막 손이 지금 막 부들부들 떨리려고 그럴 정도로 굉장한 부정이 많이 들었거든? 무당집에 갔었니? 갔었어요. 한번 같이 갔었어요. 둘이? 네. 무당하라 그러더나? 둘 다? 네. 아, 한 곳에서, 아, 저희가 총세 번을 갔는데, 이제 한 곳에서는, 아, 두 곳에서는 하라고, 둘다 해야 된다고 하셨고, 한 분은 저는 아니고, 언니야만 저만. 응. 해야 된다고 응. 하셨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응. 둘다 깜깜이야. 근데 너는 남자로 고통받을 거고, 너는 몸으로 고통받을 거고. 네, 지금 딱 그런 거. 그지? 제가 이혼했거든요. 응. 이게 둘. 그래. 네. 딱그 사주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지? 무당에 뿌리가 있다고 해서 무당 죽으면 무당나고, 무당 죽으면 무당나고, 우리 집이 그 케이스거든? 선생님이 4대째 만신이니까, 무당이니까. 외갓줄로 4대까지 가가지고 평범한 사람을 찾는 게더 쉬워. 우리 집안은. 뭔 말인 줄 알아? 지기를 타니? 아무것도 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꿈을 꾼다든지 뭐 사람 보면 뭐가 보인다든지 보이고 들리는 건 없는데 없는데 술 먹으면 처지끼지 또라이지 네. 어좀 그게 가물이라는 거 꿈도 가끔 잘어어 나오고 할 생각이 있는 거야? 너 어디 갔었냐? 어디 갔었냐? 한번 갔고요. 그리고 선생님 한번 뵀었고 그리고 그 선생님 얘가 문제지? 네 처음에 딱 갔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저기서 둘다 받아야 된다. 얘 시나버지가 있잖아. 네 맞아요. 내가 왜 하냐면, 나는 무당들을 몰라. 그들은 나를 알겠지만, 나는 관심 없어. 난나 혼자 놀고 우리 엄마랑 놀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무당이라. 그래갖고, 씹거나, 이런 구설수에 나는 오르지 않아. 소문이 자는 집이지, 구설을 퍼트리는 집은 아니야, 우리 집이. 이해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하고 인연이 지어가지고 내가 데리고 있던 아이가 결국에는 여기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신을 내렸다. 3개월 만에 나왔다. 나와서 어저께도 왔다 갔지만 내일 내가 그 신당을 봐주러 갈 건데 소문이 엉망이더라. 라는 말. 근데 무당이지만 나도 무당이기 때문에 동종업계를 까진 않아. 그치만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는 모르겠고.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인연이 문제야. 보니까. 아주 그냥 얘네들은 신기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병풍 뒤에서 그저 검은 사제들 그거 하듯이 그거를 한다더라. 그리고 점을 보는데도 신점을 안 보고 뭐를 갖다가 뭐 철학으로 풀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굳이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바꿔갖고 이렇게 하면 된대.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란 얘기야. 자, 선생님이 보는 공수는 개유생에 사모라고 촉파일생. 무당감이 맞다. 근데 풍파를 얘가 많이 겪는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치는 거야. 근데 누구 하나 총대는 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뭔 말인 줄 알아? 예를 들어서 신기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너무 먹을 게 없고 너무너무 가진 거는 신기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너는 술을 끊어봐야 돼. 맞지? 말짱할 때는 괜찮은데 술만 처먹으면 처지기니까.
어? 그리고 꿈을 꾸면 맞든 안 맞든 노선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둥구슬 하겠지. 무감에서 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신이 내리는 건지 잡신이 내리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진짜 지도 모르게 술 한 잔도 안 먹고 들고 뛰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 신이 내린다 그럼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야? 가야 되지 그지? 근데 이 집 저 집 다니면은 어? 야 딱 잡아먹기 좋은 사주 팔자들 아니냐 니가? 니네들이? 무당 바보 아니야? 맞죠.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만약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내 필살기가 신기뿐이라면 선생님처럼 재주는 나중이야. 네. 그지? 그러니까 신발이 있어야 영이 있어야 영검해야 재주를 부리든 재주를 배우든 할 거 아니냐고. 굿을 할 때 굿의 99%는 재주야. 1%의 신발이지. 왜? 난 여기에서 100%의 신기를 발휘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굿이 성사가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사를 통해 가지고 그 굿당에 가서 펼치는 거란 말이야. 밤이 새도록 작두 타야 되고 근육도 풀어야 되고 어? 다 맞춰야 되고. 근데 이거 점사 가지고 다 한 거거든. 그렇죠. 맞잖아. 근데 보통 신애기들이 어디에서 자빠지거나 어디에서 겁을 먹냐면 신기 있는 애들이 선생님이 봤을 때 그래. 그러니까 18을 내렸는데 내가 다 하나같이 자빠지는 경우가 신을 내리면 자기가 신인 줄 알아. 우리 무당이지 그지? 나 무당이지. 내가 신이야? 아니죠. 언니 신 아니잖아. 언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애 엄마고 똥 싸고 밥 먹고 하잖아. 근데 자기가 밤이나 낮이나 신인 줄 알아. 그리고 옆에서 다 알려주는 줄 알아. 야 쟤는 딱 됐다. 그리고 그딴 가면은 막 하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다 알려주는 줄 알아. 노력 안 해. 근데 뭐에 미쳐? 돈에 미치는 거야. 그러면 요새 애들은 진짜 싸가지들이 없어가지고 있잖아. 신엄마가 조금만 지랄하잖아. 그럼 식모 살렸다 그러고 커버나를 씻어서 어? 뭐 이것저것 이야기해가지고 어? 말 듣기 싫잖아? 그러면은 자기 때려 죽였다 그래. 욕 졸라 하고 어? 그 억울해서 나왔다 그래. 그러면은 나가는 순간 뭐 돼? 또 돈 들어. 왜? 또 가리잡았고 또 친구 또 해야 되잖아. 계속 악순환이지 그지? 그러면은 부모를 한번 버린 자손이 왔어. 나 같은 경우엔 그래. 가리를 잡으러 왔대. 네 부모를 버렸는데 나는 못 버리겠냐고. 근데 그게 백발백중이거든? 맞잖아. 근데 데리고 왔는 애들은 더 웃겨.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지가 입양돼서 와서 그러나 지랄하고. 잘못하면 잘못해가지고 지랄을 하면 지는 또 입양 와가지고 또 지랄한다고 그러고 나한테. 어? 그 둘 다 혼내면 뭐 어? 맞죠. 둘이 안 되는 거야 자격지심 때문에. 근데 생머리 푸른 애들은 그거보다 더해. 밑에 애들이 생머리 푸는 애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가리 잡은 애들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지가 또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또 지랄이 나요. 어? 이 서출련아 하면서. 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고 박힌 돌이 들어온 돌 빼고 어? 이 지랄 하면서 이러더라. 여기가 지금 그런 내용이더라. 하는 말. 팩트. 결국에는 니네들이 뭐다? 인질. 가스비 못 해주고 자비금 내주고 어? 집세 줘야 되고 그지? 적당히 명품도 감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네들 다 필요하지 그지?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신인을 전부 다 감조를 쓴다 그래가지고 신기가 있다 그래서 다 힘든 거 아니야. 아까 봤지? 전보라는 사람들 봤지? 저 사람들 신기 없어. 근데 선생님한테 왜 욕을 넘어갔어? 인생 똑바로 못 사니까 혼나는 거야. 그냥 올곧게 살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시험에 드는 거는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더해. 근데 너네들처럼 가물이 있는 집은 더하지. 무당이라고 다 이혼하나? 아니죠. 무당이라고 다 아프나? 아니죠. 무당이라고 어?
다 뭐, 어, 신랑 빨리 죽고, 어, 막 팔자 사납나? 아닌데? 난 누뚱이도 낳고, 돈도 잘 벌고, 제주도 있고, 굿도 잘하고, 난 예쁘기도 하고, 그건 인정하네? 알았어. 그리고 나는 불편한 게 없거든? 어, 나 이혼 안 했어. 뭐가 부족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건데? 결국에는 이 길을 가고자 했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도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 무당이 된다고 했을 때 요새는 야 교수님 뭐 총재 뭐 나라님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 걔네들이 청탁하잖아. 어떨 거냐고 구근을 묻잖아. 그럼 우리가 더 높아. 선생 소리 들어. 대우받아. 응?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른 길만 어 가면은 어? 돈 그리워? 아니면은 뭐가 어디가 아파? 점집에 차라리 다니지를 마. 그러면 그 송사 그런 소리 안 듣잖아. 맞죠. 어. 구태여 왜 돈 주고 지네 발로 가가 니네 발로 가가지고 그따구 소리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 땡기는 거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둘이 있으니까 자꾸 무당집에 쫓아가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력이 있어? 시내를 여력은 있니? 돈 있니? 너도 없지. 그래서 어떡하라 그러대? 빌어래요. 자고 일어나서. 어디다가 빌어? 자고 일어나서도 빌고 그냥 어디다가? 그냥 허공에 그냥 허공에 뭐라고? 그냥 이 길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아 이 길로 갈 테니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신이라는 사람이 어? 정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듯이 돈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지? 네. 그거 어, 우리 그거 레파토리야. 그럼 뭐 근데 진짜 이 길이 맞다고 하면 가고는 싶은데 너무 막 뭐 방법이 없으니까 난 그게 답답해가지고 답답한 건 얘한테 왜 네가 또 울고 지랄하냐. 얘가 돌아다녔는데 지금 야 속이 터질 거야. 너는 갔다라도 왔지. 얘는 지금 나이가 지금 형부가 그죠. 얘가 얘들이 왜 이래? 은지랄하네. 뭐 어떻게 해주랴? 너 나하고 진탕 술 한번 먹어볼래? 어? 저 술 먹다가 혼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거 없지. 우리 술 먹고는 신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이게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어떻게 이 길을 뭔가 가야 되나? 근데 가야겠다는 거는 아니야? 이게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있을 때 뭐가 보이고 들리고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 저도 확신을 가지고 아 하겠는데 가야 된다 말만 듣지 제가 보고 느끼는 거랑 꿈을 그냥 잘 맞추는 거 그런 건 일반인들도 예민한 사람들은 잘 맞추지 않아요. 촉이지. 네. 어. 그러니까 촉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도 그냥 다 느끼는 건데 내가 이게 특별한 게 맞나? 근데 애기야 그렇진 않아. 모든 이들이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유난히 촉이 좋은 사람들은 있어.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바람을 핀다든지. 어 그런 촉은 좀 다 좋은 거. 어. 그걸로 있잖아 본능이거든 대한민국 여자들. 그건 다 있어. 그러니까. 근데 어. 저는 그 여자 형상이 눈에 꿈에 보인다든지. 어.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은 원력이 있거나 임명장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가야 된다. 가야 된대. 근데 나는 안 보이고 난 모르겠는데 네.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세모야. 네. 나도 꿈은 꾸는 거야. 뭐는 네. 알겠는 거야. 뭔지는 네. 이 길이 어떤 건지도 맞아. 다 알겠어. 맞아. 어 유튜브 계속 쳐다보면서 지랄하니까 유튜브 신명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니네들 스스로를 테스트해보지 않았잖아. 네. 네 맞아요. 어 그게 첫 번째 답답한 거고. 어떻게 테스트해요? 구슬해야지. 구슬해야. 아니면은 옥상 가갖고 뭐 기도라도 드려. 기도를 왜 드려? 누구한테 드려? 네가 니네들이 귀신 들릴라 무섭다.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그 밤에 언니랑 둘이 우리 저 야 밤에 나는 네 봐도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다 무서워 셋이 지금 어디 가가지고 야? 야 셋이 땡기면은 말 거는 애들 아무도 없겠다.
야 진짜 우리 셋이 다니면 야 말 거는 숨도 못 쉬겠다. 지나가지도 진짜, 못하겠다. 진짜. 야 홍해 갈리듯이 길 갈리게 생겼어. 성우 시장 가도. 어떻게 해야 바닥에서 진짜. 제가 마음을 잡는다고 한들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게 없으니까 제 스스로가 또 보이고 들리는 것도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가물들이 있고 이 길을 가고자 나는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문을 열고 그 분들을 모시고 내려오는 거 네 몫일 수 있지만 그 옆에 뭐 예를 들어 나라면 나라는 사람이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잖아. 맞아. 그래야지 100%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허튼 굿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진짜 허주가 내리는 건지 신이 내리는 건지 공파를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허주가 내리는 거라고 씌어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나도 신기가 있고 어? 영검한 때 왜 모르겠어. 니네들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거든. 그냥 대충 맞아. 너는 신이야. 막 유교 사변 나가지고 귀 떨어졌는데 뭐 걔도 동자야 뭐 이러는 미친 이런 무당판에 난 그런 게 없어. 용납 안 해.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공판이 났을 때 허주면 작두로 누를 거고 진짜 신이 맞다고 하면 본인이 더 잘할 거거든. 근데 나도 느낀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마 하면 그때 비로소 하늘에 돈이 떨어지든 그 돈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진짜로 뚝 떨어지나? 아니라고. 돕는 자가 생기든지 조력자가 생긴다든지 인간이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예비 애기가 예비 신애기가 뭔 얘기인 줄 알지? 그 기본이잖아. 그래서 신굿을 하게 되면 합의를 보고 신엄마하고 합의를 보고 신의 선생이든 뭐 엄마를 안 삼고 싶으면 아버지를 안 삼고 싶으면 나를 내려달라 어 좀 정확하게 똘똘한 사람 있으면은 그 돈 주고 나는 내리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만 하고 서로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 맞아, 조금. 어, 그런 언니지만 우습고, 어? 동생이지만 얄미워. 맞아. 재수없지. 어. 좀 그래요. 어, 많이 그렇지. 네. 근데 그냥 그게... 하면 진짜 저희 둘 다 가야 하는. 나는 선택이라고 봐. 어차피 힘들게 살았잖아. 어,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들게 살 수 있잖아.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힘들게 살지 않기 위해서 무당이 된다는 이야기는 안 맞잖아. 말고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은 먹을 만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건강만 너, 했어요. 너네 오늘 가지 말고 내가 너 뭐 좋아하니? 내가 다 시켜줄게. 진짜 돈은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거든요. 저희 가족들 저 그냥 건강만 있으면 좋겠어. 엄마가 자꾸 아파. 너무 아파요 다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돈도 없는데 아프니까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너희들 탓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엄마랑 아버지 탓도 아니야. 자꾸 너네들은 선생님이 보니까 다들 책임감 때문에 니네들 속을 니네가 찔러 어? 자해를 하는 중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어떤 인간을 믿어가지고 어? 만약에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 사기 날려먹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불안도 있다고. 너무 없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바닥이야. 완전 밑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몸을 팔러가야 될 수도 있어. 몸이나 팔면 다행이지. 근데 또 죽어버려야지. 어, 그건 진짜 죽는 것보다 싫어. 당연하지. 그래요. 그렇네. 대표님하고 다 같이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네. 울지 마. 네. 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싶어 하거든.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어? 선생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찐인 것 같다. 어, 막 이런 생각 막 들지. 엄청나게 막, 어? 그 프로 정신이 막 이렇게 느껴지지. 되게 믿었지. 네. 근데 내가 여기 오기까지 어떻게 했었을까? 아니, 그렇죠. 난 진짜 많이 울었고, 애들한테 등에 칼도 엄청 많이 꼽혔고, 별지란 내가 다 떨어봤거든? 네. 근데 오죽했으면은, 용군 초반에 촬영할 때, 용군 TV에 처음에 출연해가지고 초반에, 술만 먹으면 주방에서 용군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울었어. 응.
이게 무슨 일이야? 울었어. 지금 내 자리에서 해결해. 몰라. 관심 없어. 그리고 막 굳한다고 목이 쉬어갖고 있으니까 어저께는 왜 울냐고 그러더라 나한테. 알았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신당의 오코나 이런 것들은 모음 처리할 거니까 삐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점사는 일단 알았다. 무슨 내용인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편하게 얘기하자. 네. 됐어?